너네 감성 카페 안 가봤니?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는 그 감성 몰라? 아, 이러니까 이거 다들 그냥 여자친구가 없지. 이 문을 열면 음침한 반지하. 옥탑방을 이거 어떻게 내지? 일단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 올라가는 길을 설계를 잘해야겠는데? 계단을 이걸 잘 깔아가지고? 지하방은 바닥에 창문을 있잖아. 이렇게 내주자. 여기 한쪽만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세상을 봐. 야, 그래도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해주자. 세상의 빛은 또 봐야지, 사람이. 갇힌 공간에 살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요. 근데 그걸 테스트해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 자, 옥탑방, 그리고 지하방. 너네 그 노래 아냐? 옥탑방에서 쭉쭉쭉. 야, 그리고 니네 그거 알지? 옥탑방 감성이 뭐야? 평상 딱 해가지고,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모르나? 평상 이렇게 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소주랑, 어? 야, 좋아. 현실 고증 가자. 야, 근데 옥탑은, 야, 어떻게 보면 펜트하우스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펜트하우스야. 좋게 좋게 생각하라고. 빌라를 지금 잘 짓고 있으니까 요 앞에다가 편의점 하나 짓자. 오케이? 오우씨, 너무 이쁜데? 어, 감성 뒤져, 감성 뒤져. 거기에 반지하 감성. 야, 이게 창문이야. 세상을 이걸로 봐. 세상을 이걸로 봐. 와, 좋다야. 그나저나 이 빌라 이름을 뭐하지? 야, 뭔가 사랑과 애정과 그 주민들 간의 정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 없을까? 아름다운 이름? 사랑빌라다. 우리 그 사랑 넘치는 공간을 위해 사랑빌라로 하자. 여기를 탁, 탁 하면, 어, 됐다. 야, 됐어. 하트다. 여기 방이야? 방이네. 아, 괜찮아. 자기 집 벽에 이렇게 하트 하나 있어줘야 돼, 또. 원래 옥탑방은 좀 그래. 이렇게 벽에 하트 있는 게 맞아, 원래. 야, 어디 집은 좀물좀 새야 될것 같은데? 안 되겠다. 야, 여기에는 구멍을 좀 뚫을게. 여긴 좀물좀 새자. 너무 살기 좋아. 여기에는 물좀 새게 할게. 가끔 집에 물 새는 것도 좀 있어야 돼. 아, 물 새는 게 K 감성이야. 뭘 모르네. 여기다가 그 양동이 받쳐가지고 물도 좀 받고. 그게 감성이야. 너네 감성 카페 안 가봤니?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는 그 감성 몰라? 아, 이러니까 이거 다들 그냥 여자친구가 없지. 야, 오케이, 오케이. 좋다. 야, 좋아. 좋아, 좋아. 야, 됐다. 옥탑방 끝. 빌라 초입에서 딱 들어가면 왼쪽 부분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 방, 그리고 오른쪽 방 이렇게 또 나뉘는데 방 사이즈는 한요 정도? 요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쪽이랑 요쪽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우측 방은 또 오지게 커요. 입구 기준 우측 방은 이만한 사이즈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방보다 확연히 지금 사이즈가 거의 두 배가량 차이 나죠? 엄청 큰 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상태로 그냥 쭈르륵 해서 5층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최상층 옥탑방 쪽에는 이런 식으로 그 K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K방수가 되어 있고, 여기 물탱크, 뭐 실외기,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옥탑방은 방이 요게 끝이에요. 굉장히 협소하죠? 예. 굉장히 협소한 방에 심지어는 이 빌라 로고까지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 요거는 단점이긴 하지만 좋은 점이 뭐냐? 혼자 살면서 맘대로 꾸밀 수 있다는 거. 아주 아늑한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층도 있지만 내려가는 층이 하나 있죠. 이렇게 소로록 해서 내려오시면 혼자만을 위한 복도. 그리고 이 문을 열면 음침한 반지하. 와, 미쳤다. 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와, 디테일 뭐야? 이렇게 길을 따라서 올라오면, 야, 밖에 벤치나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저 빌라를 보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즐길 수도 있고요. 야, 심지어 연문도 있어. 연문 디테일도 있는데 일단 정문으로 가봐야지.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문이 이렇게 딱 열리면은 딱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제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면은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렇지, 편의점 국룰.
이런 그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있어야 되고, 아,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휴지통, 휴지통. 아주 좋아. 아, 빌라 옆이라. 빌라 옆. 여기다 그 저거 만들까? 그 음식점인데, 왜 아파트나 그런 단지 가면은 상가들이 존내 모여있는 그한 건물 안에 존내 그 있는 그 뭐라 그러냐? 존내 그냥 복합 상가들이 존내 많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단 말이야. 오, 야, 좋은데? 오, 내가 생각했던 그 감성 그대로 짓는데? 왜 아파트나 빌라들 이렇게 있는데 가면은 왜 상가 그 존내 있는 거 있잖아. 그 간판 진짜 덕지덕지 발려가지고. 어? 딱그 감성이야. 상가 건물. 여기가 내가 볼 때는 핫플이 될 거란 말이야. 내가 지정한 핫플이 여기야. 여기가 우리 이 섬에서 가장 핫플이 돼야 돼. 이것을 중심으로 이 사이드에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될것 같아. 여긴 뭐야? 와, 이 새끼 뭐야?